시간이 뭐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자, 그래서 가격 묻고 답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uch is it? 이라고 물어봤더니? $10. How much 뒤에 생략된 말은? Money. How much money is it?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It's $10. 오케이. 계속해서 대화를 완성하라는 거죠. A가 뭐라고 그래요? Which sports do you like better, baseball or basketball?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스포츠를 너는 더 좋아하니? 야구니? 농구니? 그랬더니 I like basketball better. 선택의 부분이죠. 그렇습니까? 선택하라는 얘기죠. Yes, baseball is. 그래, 야구가 뭐 어쨌다고. Sure, I like them. 이거는 둘 다 좋아한다는 얘기고. Because they are so exciting은 Why do you like baseball and basketball?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Why do you like baseball or basketball? Baseball and basketball. 그게 무슨 뜻인데? Why do you like baseball and basketball? 이게 무슨 뜻인데? 좋아하는 왜? 이유를 모르는 거죠. 왜 좋아하니? 어? 야구랑 농구를. 그럼 이 데이는 이 그 질문에 대해서 because they are exciting 했으면 데이가 뭐 되시고 왔어요? Baseball and basketball. Because baseball and basketball are so exciting. No, baseball is not my favorite. 이거는 왜 답이 안 돼요? 뭐라고 물은 거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Baseball is your favorite sport. 이런 질문에 이건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줘야 질문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Is baseball your favorite sport? 누가 어디 쓰고 있니? Is baseball your favorite sport? 야구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니? No, it is not my favorite.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미치신 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 what하고 which하고 which하고 what하고 what입니까? 그렇죠? 이 질문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끊어 있게 해보면 1번 선택지 1번 어떻게 돼요? What size are you in? 이게 무슨 뜻이겠 것 같아요? What size are you in? 그렇죠. 어떤 치수의 옷을 입느냐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hich girl is your sister는 또 이렇게 들리겠죠? 그렇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Which girl is your sister는? 어느 여자애가 시스터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3번 Which color do you like?는 또 무슨 뜻이겠어요? 어느 색깔을 좋아하니?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 do you do?는 일단 뭔 뜻이야? What do you do? 뭐 하냐 말이죠. For a living은 생계를 위해서 이런 뜻이야. 생계를 위해서. Living을 위해서. 그러면 직업 묻는 건 징계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hat time does the bus leave? 무슨 뜻이야? What time does the bus leave? 무슨 뜻이야? 몇 시에 버스가 뭐 하니? 저 밑에 있어. 떠나니? 버스 출발 시간 묻고 있죠.
그래서 3번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야? 뭐와 뭐를 구분하기? 여기 나온 게 전부 다 뭐냐 하면 what 아니면 which야. 그러니까 what, which는 뭐할때 같이 배웠냐 하면은 얘들이랑 같이 배운 게 who죠. 그쵸? 얘들 공통점이 다 뭐다? 의문대명사라는 거죠. 근데 who는 의문대명사가 될수 없지만 나머지 애들은 무슨 색깔, 무슨 크기처럼 덩어리 만들 수 있다 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4번.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넣어서 읽으면 되겠네요.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Go? Where is the hospital? 오케이. 그래서 Where do you live?라고 누가 규진이한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 I live in I live in 구미. Where is the hospital? 이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할래? The hospital 안만 기려봤자 It is 뭐 물어보고 싶어? 이거 뭐야? It is 뭐? 오케이. 은행 앞에 뭐 이러면 될것 같지 않아요? 은행 앞에 in front of the bank 은행 뒤에 주문일 봐라 주문일 behind the bank 은행 건너편에 아 오. 왜? 뭐 크로스? 크로스는 건너가다는 동사고요. 은행 건너편에 across from the bank 은행 옆에 또는 by the bank, next to the bank 이런 거 이거 물어보면 behind, across from, next to 이런 거 물어보면 뭐 먹고 살래 주위 어? 전부 다 그래서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전부 다 in 구미 where에 대한 대답 in front of the bank 전부 다 where에 대한 대답 그래서 얘를 보고 부사라고 한다 이제 부사 어찌시 됐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알맞은 거 넣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오늘 같은 날씨? It's sunny today. 어디가 써니하다고? 어디 뻥치고 있어? It's cloudy. 혹시 비 내리냐? 나오죠. How is the weather today? 자, 여기에서 How is the weather today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똑같은 질문을 W로 시작한다면 할수 있다고 들었죠. 그쪽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How long is the bridge? How long is the bridge는 무슨 뜻이에요? 그 다리는 얼마나 긴?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다. 더 브릿지 안만 길어봤자. 5km long. 5km 거리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엄청 기네요. 그렇습니까? 결국은 여기에 how가 나왔는데 같은 how인지 다른 how인지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같은 녀석입니까? 다른 녀석입니까? 생긴 건 똑같은데. 다른 얘는 뭐야? 얘는 그러면 의문 뭐야? 그렇죠. 그래서 대답이 cloudy의 뜻은 clean 이란 뜻의 어떤 시면 의문 대명사겠냐? 의문 어떤 시지? 오케이. 이 how는 how 뒤에
어찌 어떤 롱의 뜻이 기니죠 기니. 그럼 어찌 어떠니야 어떤 어떠니야. 어찌. 그럼 어찌시니까 얘는 뭐겠어 의문. 무사겠다. 그래서 how 같은 경우 특히 덩어리 이런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물어봤던 거 how is the weather today 하고 같은 표현을 뭐로 할 수도 있다. What time? What is the weather today? What is the weather today? So? What is the weather like? 날씨 묻는 거 알아들어 했어. 그리고 여기에 like 했듯이 뭐다? What 같은이라 했죠. 여기에 what 여기 있고요. 무엇 같은. 그러니까 날씨가 무엇 같냐? What is the weather lik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알맞은 말로 넣어볼까요?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그럼 무슨 뜻이에요? 어떤 종류의 음악을 넌 좋아하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뭐라고 물었겠다? What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 What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는 또 뭔 뜻이겠어요? 넌 저녁으로 무엇을 먹기 원하니? 그렇죠. 뭐 먹고 싶냐? What do you want to e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도 우리가 살펴볼 건데 똑같은 녀석입니까? 뭔가 차이점 있나요? 어때요? 여기에 what kind of music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종류의 음악이죠. 그쵸? kind의 뜻이 뭐예요? kind의 뜻이 뭐예요? 종류죠. 그럼 종류란 뜻이면 무슨 품사입니까? 명사죠. 그쵸? 것이죠. 것. 다른 말 나는 것. 그럼 어떤 것입니까? 무엇 것입니까? 어떤. 그래서 이 what은 뭐다? 의문? 형용사죠. 여기에 what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 만약에 여기에 무슨 음식을 너는 저녁 식사로 먹고 싶나 했으면 뭐라고 물어줬을까? 음식이 영어로는 알죠? 뭔지. 그러면 너는 무슨 음식을 먹고 싶냐고 싶어요. What kind of food? What food? 그때는 what이 다시 뭐가 바뀐다? 형용사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So far so good. 2번. 빈칸에 알맞은 말 한번 넣어보세요. (웃음) 읽고 알맞은 말 넣고 읽고 해석해주는데 무슨 얘기라고. Who brought the computer here? Who brought the computer here? 그랬더니 대답이? James Kidd. 그럼 뭐라고 묻고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혹시 브로트가 뭔지 모르는 건 아니겠지. 분위기에 바꿔줘. 혹시 또 예로 보이는 건 아니겠지. 브링의 뜻이 뭐야? 데려오다. 가지고 오다, 챙겨오다, 가지고 오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가져왔니? 그 컴퓨터를 여기. 컴퓨터 누가 여기 갖다 놨어? 그랬더니 제임스 딘. 그럼 디드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얼마 없어? 의문. 아, 의문 땡땡이야 얘도? 어. 아. 이거 대신 왔죠? James brought it here.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아. 대동사라고 했죠. 대명사라고 그랬어 방금? 그래서 7번 문제의 특징은 뭡니까? 이런 거 이런 의문문을 보고 뭐라 그랬다? 의문사가 문장의 동사 앞에 있는 뭐라서? 어순이 바뀌다. 그렇죠. 이게 원인이죠. 의문사가 주어인 게 원인이고 그 결과 이 속에 숨어있던 뭐가 튀어나오지 않았다? 디드가 튀어나오지 않았다. 어순이 바뀌지 않았다. 왜 이렇게 지우면 안 되지?
Who brought the cucumber here? James brought it here. 됐습니까? 계속해서 8번 가겠습니다. 뭔가 어딘가 틀린가 있는 걸 골라라. 그러면 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뭐 맞는 거는 쭉 읽고 해석하면 되고 틀린 건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하면 되겠지. 가볼까요? What is your job? 의 뜻은? 너희 직업은 뭐니? 그렇죠. 아까 전에 What is your job? 하고 같은 표현 봤어. 이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그래서 2번 Where are you from? 으로 해야 되겠죠. 어떤 질문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니? 너 어디 출신이냐? When are you from은 뭐가 발명돼야지 할 수 있는 질문이야. 무엇인? 그렇죠. 계속해서 3번. How are you doing?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이니? 물론 영어로 계속 하면 되고 있죠. 뭐 묻기야 이거? 방법.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 그럼 뭐 묻기야? 어떻게 지내냐? 라고 아무 묻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 I'm good. I'm fine. 오케이, 4번. Where is the subway station? 얘 뜻은 뭐예요? 지하철이 어디 있니? 오케이, 그래서 꽃집 앞에 있다 해봅시다. 그렇죠. 꽃집 앞에 있다? Flower shop 앞에 있다? 뭐뭐 앞에가 뭐였어? 뭐뭐예요? In front of. In front. 중일이 이걸 모르다니 깜놀 재밌지 않을까? 응? Who is your history teacher? 누가 너의 역사쌤이니?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이것도 맞는 거 틀린 거니까 맞는 건 그대로 읽고 틀린 건 바로 읽을 수 있고 해서 거기 가볼까요? How old is the library? 맞는 문장인가봐요? 무슨 뜻이에요? 도서관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렇죠. 도서관 어제쯤 지어졌고 지금 몇 년째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2번. How far does it take? 무슨 표현하고 싶었길래 그렇게 고쳐야 된다? 테이크의 뜻이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더라? 뭐 봤다 이런 뜻도 있지만 걸립니다. 그렇죠. 뭐가 걸려요? 거리가 걸려요? 아.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 How long으로 가지고 물을 수 있는 두 가지가 뭐라 그랬더라? How long의 뜻이 두 가지가 뭐가 있다 그랬더라? 얼마나 긴이라는 뜻도 있고 무슨 뜻이 있었더라? 얼마나 오래란 뜻이 있는데 이게 답이겠냐? 어?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려요? 만약에 5시간 걸린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It takes 5 hours. 이렇게 하고 나는 이런 문장은 처음 보고요. Does가 여기 들어가는데 it take겠냐? 아하. 아하는 뭐 맨날 돌 깨지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it을 보고 뭐라 그래요? 비인칭 주어죠. How long does it take? 네? 그럼 계속해서 3번. How many is the shirt? How many is the shirt? 그렇죠?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셔츠가 있니? 아, 그거 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얼마나 많은 셔츠들이 How many shirts? 있니?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은데요. 아, 나는 셔츠를 왜? 셔츠 가격 얼마니? 근데 넌 이렇게 물어보냐? 응? 뭐라고 물어봐야 돼? How much is the shirt? 얼마나 많은 셔츠인지 궁금하면 How many 뒤에 셔츠가 S 붙여서 복수형으로 바로 붙어야 되지 않을 것 같나요? 됐습니까? 4번 How often do you exercise? How often do you exercise?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거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니?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뭐 일주일에 네 번 한다고 해보세요. I exercise. I exercise? 일주일에 네 번? 일주일에 네 번? Four times every wee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How much sugar do you need? 무슨 소리예요? 얼마나 많은 설탕이 필요하니? 얼마나 많은 설탕을 너는 필요하니? 그렇습니까? 필요한 양, sugar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much를 가지고 양을 표현하는 동사죠. 됐습니까? 봐봐, 뭔 소리를 하는지를 틀리니까 문제는 틀리고 있죠. 그 다음 계속해서 what이 들어갈 수 없어? 그럼 뭐 들어갈 수 있는 거 넣어서 쭉 읽으면 되겠네. What time is it? 몇 시냐? 라고 시간 묻는거고 또 What grade are you in? 이건 무슨 소리예요? What grade are you in? 몇 학년? 몇 학년이니? 고요 그럼 6시 What are you going now? What are you going now? 는 무슨 소리예요? 어디 가고 있는 중이니?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무슨 뜻이에요? 너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니?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이니? 그래서 2번 How many boxes? Seeds. Did you buy? How many boxes did you buy? 무슨 소리예요? 얼마나 많은 상자들을 너는 샀었니? 네, 그래서 한 개죠. 틀린 거 빨리 찾아서 고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What are you going now?'가 무슨 뜻이라고? 너 어디 가고 있는 중이냐고? 'What are you going now?'가 뭐래 지금? 어? 'What are you going now?'가 아니고 뭐야 이 똑개야? 그거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 어디 가고 있냐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Where are you going now?지 무슨 What are you going now?야? What are you doing?이냐? 어? 니가 또 소리 하고 있네. 여기 문제 푸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고 말이야. 오케이, 여기서 11번 Why were you late for school? 그랬더니 Because I Got up late. 그랬더니 When did you get up? 뭐라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일어났니? 그랬더니 요 앞에 at 8 o'clock 8시에 일어난 거 같은데 at 8 o'clock 앞에 뭐가 생겼댔어요? 이 시대에 뜻어?
나는 8시에 일어났다 이걸 할 거 아니야? I got up at 8 o'clock. I got up at 8 o'clock. 8시에 일어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A가 Why were you late for school? 뭘 물어본 거야? 학교에 Be late for 왜 오라 했죠? Be late for 하면 뭔 뜻이에요? 뭐뭐에 늦다. 학교에 왜 지각 무슨 시제예요? 과거죠. 과거에 상대방이 왜 지각했는지 물어봤더니 Because I got up late.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몇 시에 일어났건데 구체적으로 몇 시인지 궁금하면 when 대신에 What time? Did you get up? 그랬더니 I got up at 8 o'clock. 됐습니까? 시계 보고 얘기하는, 시계 보고 대답해야 될 시간은 전치사 못 쓴다. At. 달력 보고 얘기하는 날짜는 전치사 못 쓴다. On. 뭐부터 in 쓴다. Year. 이거부터 쓴다 했죠. 몇 월 달에부터, 몇 년도에. 이런 것처럼. 됐습니까? 그리고 in이 묻는 어떤 통째로 외워야 할 표현도 있다 했습니다. 아침에 This morning. 그건 오늘 아침이고요. 아침에 In the morning. 오후에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이런 것도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저녁 때 In the evening. In the evening. 됐습니까? 자, late에 대해서 뭘 알려줄 테니까 잘 알아주세요. 자, late의 특이한 점은 얘가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형용사 형태와 부사 형태가 같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late의 뜻이 어떤 늦은 형용사 어떤 시라고 하죠. 그 다음 부사를 선생님이 어찌 시라고 하죠. 어찌 도착했다고? 늦게. 어찌 일어났다고? 늦게 일어났다고. 그럼 이게 뭐 어쨌길래요, 선생님? 보통은 어떤 시가 어찌 시 되려면 어떤 시 뒤에다 뭘 붙여야 됩니까? 친절한 AY. 그렇죠, 친절한 kind. 친절하게 kindly. 이게 얘가 정상이야. Nice, nicely. 자,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lately란 단어가 있어. Lately. Lately의 뜻은 late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추석 때 late하고 lately는 안 모여요. 아무 관계 없는 얘기 때문에. kind하고 kindly 모여서 뭐 같이 설날이면 떡국도 먹고 추석이면 송편도 빚겠지만 late하고 lately는 뭐 설날이든 추석 때든 서로 남남 관계다. 조심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정면 12번으로 갑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쭉 우리말로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살펴보면 되는 문제네요. 가볼까요? Who is the little girl? Who is the little girl? 이 맞다? 그럼 뭔 소리예요? 그 꼬맹이 여자애는? 어린 여자애는? 누구니? 됐습니까? Who is she? 한국어로 간단하게 하면 The little girl. 안만 길어봤자 she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Who is helping Ben? 뭔 소리예요? 누가 Ben을 도와주는? 오케이. 만약에 내가 도와주고 있으면 뭐라고? 누가 Ben을 도와주는 중이? 그렇죠. 만약 내가 도와주고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I am helping him. 이랬죠. 눈치챘어요? 이거 의문사가 주어라서 어순이 who 다음 be 동사 ing, I 다음 be 동사 ing. 안 바뀌고 있죠. Who is helping them? I am helping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은? Who gave her a concert ticket? 어, 이게 맞아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냥 콘서트 티켓을 줬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은? What do you do on weekends? 이건 뭔 소리예요? 주말 어땠니? 어, what 주말, do you do? 주말. 일단 what do you do가 뭔 소리야? 뭐 했니? 어, 뭐 했니? 어, what did you do로 보이나 봐? 뭐
뭐 하니? 오케이, 온 위켄드는 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Every weekend. Every weekend 뭔 소리예요? 매주 주말마다 on weekends. on 뒤에는 복수, every 뒤에는 단수. 그러니까 지금 뭐야? 취미생활 묻는 거죠. 주말에 하는 취미생활. 뭐 체크야? 팩트 체크잖아. 상대방에 대한. 그래서 당연히 무슨 시제야? 언제? 언제죠? 계속해서 5번. 그 clean the living room. 뭔 소리예요? 누가 거실 청소하는 중이. 어. 아 누가 거실. 어. 아 누가 거실 청소를 했니? 누가 거실 청소했어? 했습니까? 만약에 브라더가 했으면. Brother, my brother. 그렇죠. My brother. Did.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2번, 3번, 5번의 공통점은? Who is helping Ben? I am helping him. Who gave her concert ticket? I gave her concert ticket. Who cleaned the living room? My brother cleaned the living room. 전부 다 who라는 의문 대 명사 어떤 것은 문장에 뭐가 될 수 있다?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이라서 대답도 대답과 질문이 뭐 이 속에 뭐 들어있어? 그린드 속에 게이브 속에 오케이. Is who helping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3번 뭔가 어색한 거는 바르게 골라서 바르게 고쳐서 한번 읽어보면 되겠네. A와 B가 1번 선택지 대화합니다. A가 뭐래요? Who is there? That. 아, that. Who is that? Handsome. Handsome. Handsome boy. Who is that handsome boy? 뭔 소리야? 저 잘생긴 남자인. 그랬더니? He is my classmate. 뭐 자연스럽습니까? Okay. He는 여기에 대답할 때 He는 뭐 해줬어요? Handsome boy. 그냥 handsome boy가 되겠지 맞습니까? 아, that handsome boy. 맞습니까?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A가 뭐래요? What's wrong? What's wrong with Amy? What's wrong with Amy? 그랬더니? She is sick in bed. She is sick in bed. 그래서 뭐 자연스럽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What's wrong? 뭐가 잘못됐냐? 뭐가 문제냐? 에이미에게. 에이미 뭐 문제 있어? What's wrong with Amy? 뭐 묻기?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사람의 안부 묻기. What's wrong with Amy? 에이미 뭐 문제 있어? She is sick in bed. 뭔 소리겠어요? 아파서 누워있다.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한번. Where is the bus stop around here? 했더니 It will come soon. 자연스럽죠? 뭐라고 묻고 답하는 거예요? Bus stop이 뭔지 몰라? 버스 정류장이지. Around here는 이 근처이고요. 이 근처에. Where is the bus stop around here? 여기 버스 정류장이니? 이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니? 그랬더니 It will come soon. 대답이 It will come soon. Will 뭐뭐 할 거에서 come, 오다, soon. Soon은 곧, 금세. 뭐라고 한 거야 이거? 그것은 곧 올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 막 달려오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 아니야, 뭔 소리. 계속해서 A가 뭐래요? White.
Why do you like Korean food? Why do you like Korean food? 그랬더니 Because it's very spicy but delicious. Because it's very spicy but delicious. 가 뭔 소리예요? 그것은 매우 맵지만 맛있기 때문이다. 한국 음식 좋아하는 이유 묻고 답하는데 안 자연스러울 리가 없고요. 그래서 5번 How long did you wait for me? 그랬더니 For 2 hours. For 2 hours. 앞에 뭐가 생겼댔어요? I waited for 2 hours. For 아 미는 그냥 없앤데. For you. 됐습니까? I waited for you. 난 너를 기다렸어. For 2 hours. 2시간 동안. 자, 이거 중요하게 설명했던 기억 납니까? For 2 hours의 뜻은 2시간 동안이란 뜻이고 for 숫자 시간 단위라 했었어. 이거랑 비교해서 뭔 얘기 했는데 오늘 아침이 뭐예요? This morning이죠.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럼 오늘 아침 동안 할 때는 뭐라 그래야 된다? during이 동안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네가 자는 동안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 While you sleep 해야 돼. 얘가 동안이야. 자, 경우에 따라서 뭐뭐 동안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 하고 있어. 그래서 숫자 시간 단위 할 때는 for 2 hours. 2시간 동안 for 2 hours. 2 시간 맞죠? 만약 1시간 동안이면 뭐 했어? For an hour. 이 an은 hours야. 어는 세 가지 중에서 뭐야? one이지. every가 아니고. 그래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는 뭐 쓴다? for 3 days. 3일 동안이 뭐라고요? for 3 days. 근데 예, 안만 길어봤자 어떤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 동안 할 때 뭘 써야 된다? during 어떤 것, 어떤 것 동안. 숫자 시간 단위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뭐 한다가 있죠. 그쵸? 누가 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 하는 동안은 while입니다. 알겠습니까? 써보는 게 좋을걸? 자, 그래서 내가 뭘 물어보는 거냐. 하루 동안이라고 하고 싶을 때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루 동안. day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날 동안 하고 싶으면 during the day. 그날 하루 동안 during the day. 됐습니까? for a day하고 during the day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 공통점은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지만 어떤 것 동안 during 어떤 것 하루 동안 for one day for 숫자 시간 단위 그 숫자가 둘 이상이라면 뒤에 복수형 모사 for 2 days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된다.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가지 가서 다시 한 번 더 틀린 거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요. 책을 가져가요? 예. 네, 틀린 거 어머니 있으면 고쳐가지고 와보세요. 야, 너 근데 그날은 시험부터 틀린 거 시험 너무 많이 걸린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수업 시간에 반 이상은 시험부터 틀린 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